그렇습니다. 그 뒤로 걷는 거 배우신 분들은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까지도 아마 활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 좀 재밌는 얘기니까 그냥 교호 어머! 하늘이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왜 들어갔을까요? 예, 제자리로 왔네요. 예. 자, 죄송해요. 잘 맞춘다고 했는데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자, 교흡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요. 재밌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양지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요즘 같은 때는 휴양지라는 말만으로도 막 가슴이 콩콩 뛰죠? 인류 호텔 잔디밭에서요. 인류 호텔이에요. 막 호화찬란한 그런 호텔을 상상해 보세요. 호텔 잔디밭에서 세 명의 노부인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냥 얘기 끝났어요. 인류 호텔에서 세 명의 노부인이 앉아서 카드를 하고 있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는, 그녀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한 명의 노부인이 다가와서 합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세 명의 노부인이 동시에 말했대요. 동시에 말했다. 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아, 얼마나 웃겼을까. 동시에 얘기를 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뭐였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조건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절대 밍크 코트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밍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나 나나 다 갖고 있다. 괜히 그거 필요 없는 거 얘기해봤자 네게더 좋아, 내게 더 좋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둘째, 뭘것 같아요? 밍크 코트 나왔으면 두 번째 뭐 나올까요? 손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손자들이 있으니까 그 손자들의 막 삶이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도 이제 노부인이니까 아유 그게 별게 아니구나 하고 뭐 아무리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 이러고 사자 들어가는 거 외국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봤자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하버드 나와서 불효자식보다는 대학 못 나와도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급이 아니죠. 하버드 100개 나오면 뭐예요? 이기적이고 막 그러면 그렇죠? 예. 나쁜 짓 하고 부모한테 후레자식이 되면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에 대해서 왈가불부 해봤자, 그리고 또 그래봤자 그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요. 아, 여기서 좀 지혜로운데? 이러고 제가 이제 세 번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절대로 보석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 최고의 보석 가게에서 산 감당하는 보석들을 모두 다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니께 더 좋아, 내께 더 좋아 이런 거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말자. 자, 그리고 넷째예요. 넷째는 절대로 섹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과거는 그저 과거다. 나그 남자가 날 너무 좋아했었잖아. 뭐 이러면서 꼭 섹스라고 여기서 나왔지만 어우, 그 남자가 날 너무 사랑했고, 그 남자가 날 너무 좋아했고, 어우, 뭐 세상에 모든 남자가 날다 좋아했나? 막, 이렇게.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지혜롭죠? 그런다. 이제 여기부터는 오쇼의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그때 그 남자가 날 되게 좋아했고, 나 밍크코트가 최고고, 나 보석 진짜 많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포인트인 한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가거나 지난 과거의 모든 남자의 얘기, 밍크 코트에 대한 얘기, 보석의 얘기를 정말 스케줄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서도 해야 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 언덕을 넘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그 말씀을 하시면 지혜롭죠. 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기 원한대요. 자신의 밍크 코트와 보석과 자식 그리고 자신의 섹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모두 지겨워한다. 그 지겨움을 참는 것은 단지 은밀함의 합의에 의해서일 뿐이다. 그대가 상대방의 지겨움을 참아주면 상대방도 그대의 지겨움을 참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그냥 기다리는 거다. 그래, 나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과시하고 나면 이제 그대의 차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삶 전체가 하나의 허상의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다. 대박이죠. 끊임없는 자기과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기 과시만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성에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나를 좀 쳐다봐 줬다.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언어로 얘기를 했다. 나에게 뭔가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접촉이 좀 이렇게 있었다. 요즘 같은 미투에 걸리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매력은 그런 이성적인 매력이 제로예요. 다른 매력이에요. 그냥 따뜻하고 겸손하고 상대방들을 잘 보살피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매력인데 그냥 이성들이 날 좋아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걸 막 과시하듯 얘기하면 그게 당신의 매력이 아닌데요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누가 봐도 매력적이에요. 이성이면 누구나 다 매력을 갖겠다. 이런 분들은 인기 굉장히 많았죠. 이러면 아이 뭘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게 아주 물거품 같았던 걸 아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 하세요. 그래서 자기 과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상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컴플렉스가 있고 그 안에는 트라우마까지 같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신이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짓된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밍크 코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 값비싼 보석을 소유한다고 해서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대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 특별함이란 행위가 아니라 그대 존재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특별함이란 행위가 아니라 그대 존재 그 자체와 관계된 것이다. 근데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또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우 참.